이기고 있을 때 본인이 그동안 믿고 기영했던 선수들로 굳히겠다는 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, 로비뇨. 자, 오늘은 현재 폼이 많이 떨어진 황의조를 선발해서 제외하고 손흥민 원톱에 밑에 작은 정우영이 선발로 나왔어요. 저는 황의조를 월드컵의 원톱으로 데려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면서도 오늘 같은 변화는 너무 좋았어요. 유럽에서 뛴다고 그 누구도 닥주전일 순 없죠. 제가 지난 라이브에서 나의 베스트 11을 짰을 때공 위에 작은 정우영을 놓은 이유가 오늘 정말 다 나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. 이 가장 압박이 심하고 어려운 자리에서 어차피 세계적인 플레이메이커 몇명 빼고는 그 누구도 풀어나가기 힘들어. 황인범, 이재성, 권창훈도 예외는 아니야. 그렇다고 했을 때 많이 뛰고 손흥민 수비 부담 덜어주고 빠르고 체력 좋고 공간 빠져다녀서 우리가 줄수 있는 옵션 더 많이 만들어주는 게 언더독으로서 더 좋은 관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오늘 작은 정우영은 오프 더볼 움직임은 물론이고 온더 볼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. 이 부분은 오늘 굉장히 만족합니다. 전반 34분 손흥민의 귀한 헤딩골이 나왔어요. 여기서 좋았던 건 뭐냐? 원톱 손흥민. 경기 내내 작은 정우영이랑 앞뒤로 바꿔주면서 때로는 케인처럼 내려서 연계도 했어요. 있었거든요. 이골 장면도 손흥민이 내려서 공을 받아주고 반대 길게 전환, 그러고 골문으로 들어가서 세컨볼 해결까지 베스트 나와야 할 장면이 나왔습니다. 좋았어요. 그리고 이 장면에서 김진수의 침투 후 크로스도 너무 좋았는데, 이게 지난번 코스타리카전 4-4 이때 뭐 양쪽 풀백 침투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다 이런 말들이 있었지만, 저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고 긍정적으로 봤거든요. 그날은 포메이션, 다이아몬드 4-4의 대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, 침투했을 때 뒤를 커버해야 되는 인원이 누군지가 잘못됐던 거지, 김진수의 이러한 침투는 늘 위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오늘 MOM, 저는 무조건 손준호. 공수에서 모두 다 오늘 손준호 좋았어요. 물론 그 어떤 강팀을 상대할 때보다는 온더볼에서 여유 있을 수 있어. 하지만 그 정도 분간은 제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안 찾아봤지만 롱패스 성공률, 쇼패스, 턴오버, 이재성, 황인범 그 어떤 선수보다 높았고 안정됐어요. 뒤에 손준호 하나 박혀 있는 게참 든든하다고 느꼈을 정도로, 이 든든함이라는 게 축구에서 참 누구한테 쉽게 드는 감정이 아닌데 오늘 손준호는 충분히 참 든든하다라고 생각을 들게 해주는 플레이들을 보여줬어요. 그리고 손준호의 롱패스는 생각 이상이다. 어떤 킥력이라기보다는 그 짧은 순간에 딱 확인하고 횡이 아닌 공격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그 롱패스가 감탄했습니다. 그 옆에서 약간은 박스투박스, 수비 쪽은 그래도 손준호한테 좀 맡기고 공격 쪽은 작은 정우영한테 좀 맡기고 중간 허리 역할을 해준 황인범 선수도 오늘 좋았어요. 이렇게 약간 투 홀딩식으로 나오니까 코스타리카전에서 드러났던 황인범 선수의 그 조금은 아쉬운 점들이, 물론 오늘도 좀 있었지만 많이 줄었어요. 훨씬 더 안정됐어. 이거는 뭐 투미들, 삼미들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우리나라 대표팀에는 오늘 같은 삼미들이 훨씬 어울렸다. 선수들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숨길 수 있는 좋은 대형이지 않았나. 좋은 전술이 아닌 좋은 대형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. 코스타리카전 다이아몬드 4-4에는 요즘 없는 전술이 있죠. 월드컵에서는 더더욱 없을. 오늘 오른쪽 윙으로 나왔던 이재성 선수, 코스타리카전에서는 이 자리에 권창훈 선수가 나왔죠. 벤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자리가 아직까지 경쟁해야 되는 공석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오늘은 이재성 선수가 나왔는데 역시나 온더볼에서는 그동안 늘 느꼈던 것처럼 좀 불안했고 턴오버도 좀 많았고 했지만 오프더볼이나 수비 활동량 면에서는 역시나 좋았어요. 사실 이것도 정말 중요한지라 이 자리에 이재성 선수,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후반에 교체가 됐죠. 이 자리에 다시 한번 권창훈이 또 나왔어요.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도 좀 아쉬웠고 코스타리카전 때 권창훈을 봤으니까 오늘은 이 자리에 정통 윙어 양현준이던 이강인이던 한번 나왔으면 어땠을까? 솔직히 양현준도 아니야. 뭐 이제 뽑힌 선수니까. 근데 이번에는 이강인을 한번 내보내 봤어야지. 그러니까 여론이 이미 너무 이강인을 띄켜야 된다 쪽으로 쏠려서, 심지어 오늘 해설이랑
카메라도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, 그러니까 저도 지금 벤투 생각이랑 좀 타협했을 때 큰우 형이랑 손준호 둘 중에 한 명이랑 황인범으로 이 투미들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했을 때 지금 오른쪽 윙 오늘 이재성 권창훈 뛰었던 자리랑 작은 정우 형이 뛰었던 공미 이 두 자리 중 이강인이 섞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, 나는 아까 어떤 활동량, 수비, 체력 때문에 이재성도 좋다고 생각해 이 자리에 지금 우리나라 대표팀 입장에서는. 하지만 이강인은 다른 장점을 가진 선수잖아. 반대잖아. 온더볼이잖아. 그러니까 이강인을 좀 그러니까 띠켜라도 봤으면 조금 쉽게 이렇게 비교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. 저도 이기고 있을 때 본인이 그동안 믿고 기영했던 선수들로 굳히겠다는 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, 손준호, 작은 정우영 빼고 큰우영, 황의조, 권창훈, 나상호, 백승호 넣는 거는 사실 고집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. 유치한 고집이랄까? 대책 없는 뚝심이라고 볼 수도 있고, 심지어 교체하고 대형 엉망되고 플레이 눈에 띄게 엉망되고, 이 부분은 저도 아쉬웠어요. 오늘 또 좋았던 선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김문환. 폼이 좋잖아. 몸이 좋다는 게 느껴지잖아. 코스타리카전 윤종규도 나쁘지 않았지만 이렇게 빨리빨리 그 당시에 폼이 좋은 게 누군지 찾아내서 매번 똑같은 선수들 말고 변화를 주는 선수 기용도 필요하다고 보는데, 그런 부분은 참 월드컵 끝날 때까지 아쉬울 것 같아요. 해외파라고 닭주전이 어딨어. 오늘 같은 폼이면 김문환이 충분히 저는 주전으로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저는 벤투의 아쉬운 점도 봤고 좋은 점도 봤고 그런 두 가지 점을 같이 본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그래도 오늘 전반만큼은 월드컵 출전 국가 중에 우리가 제일 못하는 팀은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평가전이었다 생각하고, 오늘 같은 전반전 대형 경기면은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느끼는 경기였고 선수들도 잘했어요. 뭐 지난 코스타리카전 때 우리가 뭐 전반전에 좋았다, 한 골 넣을 때까지는 좋았다, 근데 축구 전반전만 하는 거 아니잖아. 결국 후반전에 2대1로 질 뻔한 거 손흥민 프리킥골로 겨우 비겼는데, 그때 코스타리카전 때 저는 전반전을 결코 좋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월드컵에서 없는 축구를 했다고 생각해 코스타리카전은. 근데 오늘은 나는 월드컵에서 있는 축구를 했다고 그 점에서 나는 오늘 카메룬전 전반전이 훨씬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. 자, 한 줄 평. 2연전 때 1분이라도 이강인을 넣지 않은 이유가 정말 궁금하긴 하다.